얘들아, 안녕. 오랜만이야. 저번에 하겠다고 한 반말 무드 오늘 해보려고 해. 어색하지? 내가 원래 EFP랑 이런 거 되게 쑥스러워하거든? 요새 DM이 정말 많이 온단 말이야. 몇 가지 답변도 할 겸 여러 가지 썰 풀면서 같이 준비해볼게. 안 그래도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오전에 나가야 되거든? 원래는 10만 기념으로 하려고 했던 컨텐츠인데 망설이다가 이제서야 하네? 그럼 EFP의 소심한 반말 겟레디 바로 시작해볼게. 쇼메 톤인톤 크림. 나도 처음 써보는 브랜드인데 되게 우연히 써봤는데 엄청 괜찮더라고? 이거 토너 크림이거든? 근데 바디에 사용했을... 소음이 들어온다. 아침이라서 조용해졌다. 들뜨지도 않고 이거 괜찮다 하면서 소개해줘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 특히 내가 원래 얼굴이랑 목이랑 톤 맞추느라 항상 쿠션이나 파데 목에도 바르잖아? 이거 쓰고 나서는 안 바르고 있어. 얼굴에도 써줄게. 요새 되게 DM이 많이 온다고 했잖아? 여전히 코 성형 후기 보고 DM이 많이 오더라고. 진짜 400개? 500개? 500개 정도는 받은 것 같아. 부작용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DM이 많이 왔어. 그래서 흔들려가지고 힌트를 드린 적도 있거든? 뭐 의료법 때문에 병원 정보나 의사 선생님 성함 이런 거는 절대 안 알려줬는데 신중히 고민하라는 의미에서 서치 조금만 해보면 알 수 있게끔 힌트를 드린 적도 있었어. 근데 그렇게 내가 알려드릴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정보를 드려도 병원명으로 안 알려준다고 서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DM으로 알려주는 거는 상관없다. 초성은 알려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법 제대로 알고 하는 거 맞냐는 얘기도 있고 사실 의료법 때문도 맞는데 그때 내가 말한 것처럼 내 경우만 보고 찾아가서 똑같이 하면 그대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특히 부작용 같은 거 났을 때 나한테 돌아올 책임감 같은 것도 걱정이 됐고 그리고 지금 나도 역시 부작용이 생겨서 요새 병원 다시 다니고 있거든. 이건 나중에 내가 정리해서 다시 이야기해줄게. 진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병원은 남들 보고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안 돼. 내가 직접 원장쌤이랑 상담해보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뭔가 딱 느낌이 오거든? 그 병원에서 나랑 비슷한 코 자루사진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직접 고민하고 선택해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야. 이외에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한 사람들은 DM하면 언제든 정보 알려줄게. 아이 옆에 에어쿠션 써줄 거야. 그 DM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썰 푼다고 했으니까 몇 가지 내가 예전에 재밌었던 이야기들을 해볼게. 재미없을 수도 있어. 이거는 내 인생의 수치풀 베스트 다섯 번째 손가락에 들만한 얘긴데 난 되게 촌에서 자랐거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는 반이 두 개밖에 없었어. 그리고 우리 동네에는 뭐 베라라든지 파리바게트, 피자헛 뭐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아무튼 그런 곳에 살았거든?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피자헛을 갔었을 때 얘긴데 피자헛이 그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면 다른 동네에 가야지 먹을 수 있었거든? 그때 언니랑 나랑 데리고 엄마가 몇 번 갔었어. 그래서 나는 처음이 아니었단 말이지. 친구들이 야 우리 피자헛 가볼래? 해가지고 다들 처음 가본다는 거야. 그래서 난 자신있게 말했지. 난 피자헛 몇 번 가봤어 얘들아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너만 믿고 가면 되겠다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피자헛을 가게 됐는데 이렇게 딱 들어가면 피자헛은 샐러드바가 있고 직원분이 오셔서 샐러드바에 피자 사이즈랑 토핑은 뭘로 하실 거고 뭐 테두리 뭘로 하실 거고 뭐 이런 거 다 되게 물어보잖아? 근데 내가 친구들한테는 난 피자헛 많이 가봤어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야. 왜냐면 항상 엄마랑 같이 갔으니까 엄마가 시켜주는 걸 그냥 먹기만 한 거야. 그때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럴 때인데 애들한테 자신있게 말했는데 어떻게 시키는지는 모르겠고 내 친구들은 나만 보면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있는 거야. 그때 알지? 중2병이 무섭잖아 애들아. 내가 이렇게 밑밥을 깔아놨는데
그 자리에서 당황한 티를 내기가 싫은 거야. 직원분이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이렇고요, 뭐 추천은 이거고요, 뭐 저거고요 말하는데 나 혼자서 리액션을 다 하고 있었어. 아 네네, 아 이거 맛있어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그때 네 명이서 갔거든. 샐러드바 사인에다가 콜라는 몇 개 주시고요, 사이드는 뭘로 주시고요 하고 다 골랐는데 토핑은 뭘로 하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는데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져가지고 토핑이요? 토핑을 그냥 안 할게요. 네, 이런 거야. 개소리야? 아는 척 실컷 다 해놓고. 그래서 직원이 거기서 네? 당황하면서 토핑 안 하시면 그냥 빵만 있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얼굴이 완전 막 주전자처럼 새빨개지고 친구들은 그 알지 뭔가 자기들끼리 눈빛 교환하면서 나에 대한 뭔가 실망한 그런 눈빛? 너무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토핑 없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말도 엄청 더듬었어. 이상하네 이러면서 애들한테 이미 아는 척 엄청 해놨는데 그 직원분 표정을 내가 봤거든. 정말 엄청 우참하는 그 표정을 봤어. 누가 봐도 얼마나 애기야. 중학생 2학년이면 귀엽기도 할 거고 짜증도 났을 거야. 왜냐면 주문을 진짜 거의 10분 동안 받고 계셨거든. 다시 토핑을 설명해 주셔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우여곡절 시켜서 직원분 가자마자 친구들 완전 빨개져가지고 아 뭐야 너가 다 안다며 이러면서 진짜 창피해 이러면서 내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그날 너무 창피했다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한테 말해줬거든, 이 얘기를.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길도 되게 못 찾거든, 길치야. 길을 그냥 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똑같은 길을 다섯 번 가도 잘 기억을 못해. 그냥 쫄쫄쫄 쫓아가는 타입? 엄마한테 말해주니까 엄마가 좀 웃겨가지고 동네방네 막 친구들한테 다 말해서 소문이 난 거야. 그 나의 엄청나게 창피했던 일을 엄마가 엄마한테 다 말해가지고 그 뒤로는 내가 어디 가면 뭐 어떻게 시키는지 좀 기억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 아무튼 너네랑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 흑역사도 말해봤어. 내가 항상 메이크업 위주로 하고 너네랑 뭔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가 멀티가 잘 안 돼. 얘기 끝날 동안 쿠션밖에 못 발랐네? 빨리빨리 진행해볼게. 이 내 채널 많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뭔가 주제를 벗어나서 딴소리를 잘 못해. 원래 일할 때도 좀 FM 스타일이라서 가끔은 뭔가 이런 내 성격이 답답할 때도 있어. 너네는 그럴 때 없어? 그리고 뭔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되게 변하는 것 같아. 나 예전에는 되게 외향적이었거든. 직장생활 하면서 성격이 되게 많이 변했어. 원래 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먼저 말도 잘 걸고 뭐랄까 되게 좋게 말하면 외향적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되게 친한 척 잘했거든? 그런 성격이었는데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내 의지를 표현을 하면 안 될 때가 많단 말이야. 난 완전히 여초 직업에서 계속 일을 했잖아. 그래서 그런지 다니면서 성격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 나랑 비슷한 여초 직업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대충은. 세상에는 내가 별거 하지 않아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걸 느낀 것 같아. 와 지금 다크서클이 장난 아니지 얘들아. 내가 지금 사실 잠을 많이 못 잤거든? 어젯밤에 BTS 영상 보다가 약간 눈물 나는 포인트가 있었거든. 그래서 어제 울다가 잤더니 눈도 살짝 부어있고 다크가 조금 있어. 얼마 전에 그런 DM도 왔어. 언니는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극복하세요? 이런 DM이 왔었는데 나는 요새는 좋아하는 가수 영상을 보면서 조금 극복을 하는 것 같아. 원래는 뭐 풍경 좋고 좋아하는 사람이랑 놀러가서 맛있는 거 먹고 우리 꿍이 뒤에 강아지 데리고 탁 트인 곳 가서 한강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바람 쐬고 이러면 기분이 되게 많이 좋아졌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우울감을 극복할 방법이 사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내 생에 제2의 덕질을 하고 있는 중이야 요새. 내 인생의 첫 번째 가수가 동방신기였거든 얘들아. 모르는 친구들 많을 것 같아. 첫 덕질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던 그룹이 금방 깨져버려가지고 누군가의 팬을 한다는 것도 되게 마음이 많이 가고 심적으로 엄청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 그걸 그때 알아버려서 동방신기 이후로는 정을 주고 에너지를 쏟아 부을 정도로는 좋아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됐는데 내 생애 두 번째 덕질을 시작하고 있어. 아멜리 베이크드 파우더 밀키 바이올렛 써줄게. 살짝 펄이 있어. 근데 뭔가 피부광 같은 펄이라서 되게 자연스럽고 오늘 내가 포샤시한 피부를 만들고 싶어서 여기 블러셔 올라갈 자리 그리고 이마 부분 파우더 처리 살짝 해줄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주고 페리페라 헤이즐 그레이. 댓글에 가끔 보면 제 영상 보면 사르륵 잠든다고 ASMR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도 되게 재미있게 텐션 높게 말하고 싶거든 얘들아. 근데 처음에만 그렇게 하고 꼭 영상 중간 정도 오면은 내 텐션이 돌아오더라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아도 성격 자체가 그 기분 좋음을 막 밖으로 표출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억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봐도 뭔가 좀 억태닌 느낌이 살짝 들어서 오글거려서 그런 거 잘 못하겠어. 그래서 요새는 나다운 게 좋다고 생각하고 굳이 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지는 않게 됐어. 그렇게 하니까 뭔가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LDM이라는 걸 받았거든 얘들아. 점 뽑으러 갔는데 피부과에서 추천을 하더라고. 직원분이 내 피부가 너무 수분기가 없고 푸석하다면서 LDM을 추천을 하시더라고. 실비 처리가 돼서 보험이 나와 얘들아. 패키지로 거의 20만 원대 결제하게 됐는데 실비하면 거의 한 3-4만 원에 받은 게 되더라고. 얼마 전에 딱 한 번 받은 건데 받고 나서 괜찮아가지고 앞으로 한번 꾸준히 해보려고. 내가 아픈 거 진짜 못 참거든. LDM은 그냥 피부 진정 관리? 그런 거라서 하나도 1도 안 아파. 그리고 눈썹 그려줄게. 핫킷의 소프트 그레이. 그 끝부분 살짝 진하게 그려줄게. 아 맞다 얘들아,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되게 위험한 경험을 했거든? 너네한테도 말해줄 테니까 꼭 조심했으면 좋겠어. 나 지하철 탈 때 항상 에어팟을 끼고 탄단 말이야. 밖에서 들리는 소음도 싫고 음악을 듣고 항상 다녀. 목적지에서 지하철에서 딱 내렸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한테 말을 거셨나 봐. 내가 원래 길거리에서 누가 말 걸면은 잘 대답해주거든? 근데 이 에어팟을 끼고 있어서 몰랐어 누가 말을 걸었는지도. 옆에서 왁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어? 하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에어팟을 빼고 네?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 말을 무시하냐는 거야. 그래서 네? 뭐라고 하셨는데요? 했더니 천 원만 달래.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되게 위협적으로 사람 말을 무시하냐고 이렇게 한쪽 손을 되게 드는 듯한 때리려는 제스처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좀 놀래서 도망갔거든. 당연히 그 할아버지가 잘못된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에어팟을 끼고 있지 않았더라면 대답을 먼저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생각도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나한테 화를 내기 전에 내가 미리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항상 그 노이즈 캔슬링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옆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 일이 아무튼 있었어. 그 후로는 에어팟을 한쪽만 끼고 다녀. 그러니까 너네들도 요새는 다 블루투스 이어폰 끼잖아. 나처럼 이런 일 겪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 오늘 뭔가 쿨톤으로 해주고 싶어서 이 컬러 먼저 발라줄게. 이렇게 핑크를 먼저 올려줄게. 살짝 화사한 핑크라서 너무 쨍하게 안 나오게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로 잘 펴발라줘야 돼. 아 얘들아, 그리고 내가 메이크업 일 하면서 연예인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역대급으로 예쁘고 되게 호감이었던 연예인들 말해줄게. 첫 번째로 아이유님. 아이유 안 좋아하는 사람 없지. 내가 원래가 아이유님 음악 되게 좋아하고 좀 기부도 많이 하시고 엄청 인간적으로도 좋아하는 아티스트인데 비 오는 날에 되게 청초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 모습이 뭔가 너무 요정 같은 거야. 그래서 자그맣게 귓속말로 진짜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예쁘게 웃으면서 아 진짜요? 고마워요 말씀을 하시고 그냥 거의 메이크업이 많이 없는 상태로 피부랑 눈썹? 립 정도만 바르고 오셨는데 와 정말 뭐랄까 사람 보고 그런 느낌이 든 건 처음이었는데 되게 요정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 내 기억에 좋은 연예인도 있지만 안 좋았던 연예인들도 많을 거잖아. 손에 꼽
새롭게 나한테 호감으로 기억된 연예인 중에 하나였어, 아이유님이. 이걸로 애교살 만들어줄게. 너무 예쁘고 성격도 너무 털털하고 좋고 여러모로 칭찬밖에 할 수 없는 아티스트였다 이거지. 그리고 다른 한 분, 배우 김희선님. 내가 봤던 연예인 중에 실물 탑1. 너무 예쁘고 성격도 진짜 너무 좋고 엄청 쿨해. 그리고 딱 정말 들어올 때부터 나 연예인이야 보스. 얼굴이 완전 너무 작고 얼굴이 너무 작아서 키가 커 보이시더라고. 비율이 너무 좋아서. 투크의 번트 토스트. 이 아이라인 그릴 땐 내가 살짝 집중이 필요해서 빨리 그리고 넘어가 줄게. 그리고 스틸라 블랙 라이너 사용해서 끝부분만 깔끔하게 빼줄게. 꼬리만. 이렇게 오늘은 꼬리를 좀 길게 빼줬어. 첫 번째 밝은 컬러. 눈 윗부분에 살짝 써줄게. 살짝 라벤더빛 나는, 핑크빛 나는, 오팔빛 나는 그런 색이야. 너무 하얗지도 않고 펄감 너무 크지도 않아서 딱 적당한 것 같아. 스틸라의 키튼이라는 컬러인데 이게 원래 키튼 컬러는 되게 골드가 많이 도는데 이 스틱으로 된 거는 골드랑 뭔가 핑크랑 적절히 섞인 느낌이더라고. 예쁘지? 내가 언더에는 위에 펄처럼 라벤더가 너무 강한 느낌은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언더에는 이걸 발라줄 거야. 이것 봐, 되게 자연스럽고 예쁘지? 홀리카홀리카의 비페피 블러셔 스모그. 눈 이거 가운데 부분에. 예쁘지? 입술 컬러 한번 잡아줄게. 입술의 겉부분만. 나도 입술 모양이 막 예쁜 편이 아니어서 특히 내가 입 주변에 어렸을 때부터 피곤하면 입병이 자주 난다? 암튼 이렇게 해주고 립을 발라줄게. 너네 에이블랙 알지? 아마 팔레트 되게 많이 봤을 거야. 신상 틴트 나온다고 해서 되게 궁금했거든? 내가 오버립 표현 좋아하는 거 이제 다들 알지? 나는 입술이 얇아서라기보다는 이 입술의 비대칭을 맞추려고 오버립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 근데 이게 나 같은 오버립 유저들을 위해서 나온 것 같아. 딱 봐도 위에 두 가지 컬러는 베이스용으로 나온 것 같고 밑에 두 가지 컬러는 포인트용 같지? 이게 아예 처음부터 조합을 생각하고 만들었나봐. 따로 놀지도 않고 너무 조합이 예쁘더라고. 이렇게 가까이서도 한번 보여줄게. 컬러 너무 잘 뽑았지? 내가 이거 한 달 전부터 받아서 써봤는데 발색도 좋고 특히 이런 베이스 립들 입술 주름에 끼면 진짜 보기 싫잖아. 컬러도 컬러인데 제품 지속력도 좋고 사용감이 괜찮아서 요새 진짜 자주 쓰고 있어. 이쪽에 1호, 2호가 웜톤이고 3호, 4호가 쿨톤 조합인데 오늘 나는 이 3호, 4호 쿨톤 조합으로 써볼게. 베이스 립 먼저 발라줄게. 발색 진짜 좋지? 입술 선 다 가려져? 위에도 발라볼게. 특히 오버립 할 때는 항상 매트 립을 하려고 내가 말하잖아? 입술이 얇거나 입술 색이 어두운 사람들이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런 베이스 립 작업을 하는 거잖아. 촉촉한 립은 내 원래 입술이 비쳐 보이면서 교정하기가 힘들어지거든? 그러면 진짜 틴트 막 대충 슥슥 막 잘못 바른 사람처럼 이상해져. 알지? 내가 여기 입꼬리가 쳐져 있어서 항상 베이스 립을 이렇게 위까지 발라주거든? 나처럼 입꼬리가 비대칭인 사람들은 이렇게 요 위쪽 입술을 조금 채워주면 돼. 이거 봐. 컬러도 너무 막 힘 빠진 그런 누드가 아니고 MLBB 핑크라서 되게 예쁘지? 그리고 이게 벨벳 제형이라 부들부들 잘 펴발리거든? 되게 쉽게 얼룩 없이 발려서 초보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 너무 마음에 들어. 안쪽에 아까 이 4호 컬러 발라줄게. 막 대놓고 쿨톤 립이 아니라 약간 레디쉬 로즈? 그런 색상인데 되게 고급스러워. 알지? 오버립 할 때 포인트는 입꼬리까지 연장이 된 부분까지 포인트 컬러를 무조건 잘 발라줘야 돼. 그래야지 이렇게 가로 입술 길이가 연장될 수 있어. 이거 완전 쨍하지도 않고 두 개 섞으니까 진짜 예쁘지? 포인트 컬러가 엄청 튀는 컬러가 아니라서 사실 이렇게 브러쉬 쓸 필요도 없는데. 아 근데 이건 내가 요새 단독으로도 되게 많이 썼는데 단독으로 써도 예쁘더라.
요런 쿨톤 립이 은근 고르기 되게 까다롭잖아. 잘못 바르면 엄청 촌스러워지고 핑크핑크하면서. 근데 이게 요새 내가 진짜 오버립 하는 조합 중에 최애야, 최애. 내가 아까 입병 많이 나서 입술에 흉터 많다 했는데 여기 아까 까맸잖아, 흉터. 티 안 나지? 오버립 연출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베이스 립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 되게 입술이 두껍고 텁텁해 보이는 제품들이 많거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과하지 않게 뭔가 내 입술처럼 볼드해진 그런 느낌이라서 요새 많이 쓰고 있어. 이렇게 입술까지 해주면 마무리인데 어때? 뭔가 매트 립인데도 하나도 안 텁텁해 보이지? 오늘 좀 중요한 약속이라서 뭔가 좀 성숙한 느낌으로 해봤어. 그러면 나머지 외출 준비하고 와볼게. 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반말 겟레디 찍어봤는데 어땠어? 나는 너네랑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음에 반말 버전을 할 때는 Q&A를 할까봐. 그러면 내가 더 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나는 이렇게 약속을 나가보도록 하고 다음에는 어떤 메이크업 가져올지 기대해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 Or maybe we just hit the end of the road. Right now it doesn't even matter. It's too late not to